유능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뭔가 큰 뜻을 가지고 한때 큰 작업을 하셨구나. 이 생각을,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받을 수 있겠죠.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. 그지?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벌써 10년은 넘게 지나버린 그때 울어버린 그 학생에 대한 아련한 추억, 그 기억들 아직도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.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. 그때 조금만 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더 영화에 대한 거를 좀더더잘 알려줬더라면 제 인생에 좀더 도움이 됐을 텐데, 이 생각,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. 내가 라이브 방송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번 주할 때는 무슨 나비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모자 같은 게 생겼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봐보세요, 그냥. 재밌잖아, 그냥. 요즘에 일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사람은 인생에 어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, 어떤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, 이 생각이 들어요. 그거 중에 제일 좋은 것중 하나가 어떤 개그 소재 있잖아. 뭐 재밌는 이야기, 재밌는 영상, 이런 걸 많이 접하면 좋아. 제 큰누님도 하시는 말씀이,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늘 좋은 꽃을 보고 늘 좋은 것들만 봐야지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져 간다 그래요. 내 20대 때 경찰 기동대 다닐 때, 그때 뭐갓 결혼하신 하여튼 순경인가 경장님이 한분 계셨는데, 그분은 경찰서에는 어떤 사고, 사람이 죽은 어떤 사건 사고가 나잖아. 그 사람이 칼로 찔려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 죽은 사진을 증거로 남겨서 그거를 어떻게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. 또 그런 건그 당시엔 또안 보려 하더라고. 네, 끔찍하니까. 갓 결혼했는데 뭔가 안 맞죠. 그분의 어떤 그런 심정도 이해가 돼요.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있잖아. 어떤 추억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나쁜 기억들을 통해서는 앞으로 나쁜 기억들은 좀 피하도록 하고, 좋고 아름다웠던 기억 또는 마음 아팠던 기억들을 통해서는 뭔가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닥쳤을 때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, 조금 더 뭔가 내 마음에 또는 상대방의 내 친구들 또는 내 언니 오빠 내지는 내 엄마 아빠 내지는 나를 좋아해주는, 내게 신경 써주는 사람들, 아니면 나랑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남들일지라도, 지하철에서 잠시 스쳐가는 그런 남들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수 있도록 뭔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,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더 살아가보면, 나 개인의 힘이 없을지라도, 여러분들 개인은 약할지라도, 이렇게 모여,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, 현재 그 코로나로 어려운 대한민국 사회가, 우리 사는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.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제가 매일 이렇게 뭔가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뭐 라이브를 하고 하는 게, 아니 이 나이에 뭐가 잘났다고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막 올리고 하겠어. 그런 건 아니죠. 선한 영향력이란 말 있잖아. 선한 영향력. 남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남들에게 어떤 좋은 영감을 줄수 있는,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,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남들한테 작은 말 한마디 또는 어떤 몸짓 하나로 뭔가 힘을 주고 용기를 줄수 있다면,